네, 기타를 치기 전에 준비물이 좀 많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보러요. 디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물건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딱 보시면은 이게 대체 뭐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처음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원래 원형이 되는 그 개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네, 거예요. 계량형 막 섞여 있고 예, 막 이래갖고 이건 그거야 이거야 막 이렇게 예. 생각을 하기 딱 좋은 정말 예. 특이한 그런 스펙 구성의 악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손가락 정도는 들어갔다 나오겠죠 여기 예. 나 그렇죠 들어가죠. 가야금 정도. 이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예. 손가락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기타 잘못된 거 아니야? 예, 자, 그렇죠. 일단, 야.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또 포장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박스를 깠는데 그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선 온 줄 알았어요. 저거. 스티로폼 박스니까 이 안에 무슨 약간 갓 잡은 참치 같은 게 들어있을 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참치가 생겼네요. 네, 예. 그래서 막 무슨 얼음 들어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스티로폼 박스를 까가지고 이거를 생선 꺼내듯이 이렇게 잡아 올려갖고 예. 아까 꺼내놓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기타는요, 여러분. 이게 그레치의 G9231 밥테일 스틸바디 스파이더콘 레조네이터인데 설명해야 될 게 많아요. 레조네이터도 설명해야 되고요. 예. 콘도 설명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도브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랩스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스펜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사족이 길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랩스틸 기타를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뭐 비교 대상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에 점수를 주는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지 않고 그냥 좀 뭔가 의미 없는 걸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류의 기타들이 뭐 한 세네 대 이상 모이면 그때 이제 슬슬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이게 랩스틸 기타라는 건데 랩스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스틸 말 그대로 랩입니다. 랩. 네, 그래서 무릎 위에다가 얹어놓고 이제 치는 건데요. 이 랩스틸 쇠줄로 되어 있는 무릎 기타를 랩스틸 네. 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 원형에 가까운 랩스틸 기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의 형태와 흡사하게 생기지 않았고요. 그냥 정말 판때기처럼 예,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야금 같은 느낌. S9시까지 네.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이렇게 다 밑판까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예. 무릎 위에 얹고 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테이블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위에다 예. 얹고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요거를 그 맞춰놓으시려고 지금 발받침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 랩스틸 기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그렇지 조금 낮은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착 앉아갖고 정말 뭔가 가야금 같은 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정말 네모 반듯한 랩스틸 기타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기타 형태로 어느 정도 계량인 그런 거예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랩스틸 기타란 방금 전에 이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주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게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랩스틸 기타 제가 예전에 이거 브랜드 스토리에다가 썼었던 거거든요. 랩스틸 기타가 이때 이제 막 레오 팬더가 처음에 솔리드 바디 기타를 만들었을 때는 이때는 사실 솔리드 기타는 30년대 40년대 이때에는 사람들이 왜 저런 걸 쳐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랩스틸 기타가 워낙에 이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탔었고 그걸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그때 이 슬라이드 바의 그 느낌이 막 이런 느낌이 약간 그 하와이언 느낌이 있잖아요. 하와이언 음악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와이언 기타라는 별칭으로 네. 되게 많이 불렸었어요. 하와이언 스틸 기타. 그래서 뭐 여행 그런 송 같은 거 들어보면은 땡땡땡땡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와이 와이키키 감성. 그래서 그때 당시에 랩스틸 기타를 하와이언 스틸 기타 혹은 하와이언 기타라는 별칭으로도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레오 팬더가 이제 이렇게 껴서 치는 일렉 기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하와이언이랑
구글에서 쓰기 위해서 스페니쉬라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 기타는 이렇게 들지 않았었던 거죠 사실은. 그 예전에 클래식 기타, 예. 그 예전에 클래식 기타류는 뭐 이렇게 들고 쳤습니다만. 안고 쳤겠죠.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안고 치는 모든 기타를 이걸 스페니쉬라고 부르자. 이게 하와이언이랑 구분해서 스페니쉬라고 부르자 해갖고 그때 일렉트릭 스페니쉬라고 해서 이제 ES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요. 레어 팬더는 처음으로 이렇게 스페인식 안고 치는 기타에다가 스탠더드라는 이름을 붙인 게 레오 팬더가 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와이언 스페니쉬는 그렇게 구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S는 일렉트릭 스페니쉬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랩스틸 기타는 그 원형이 되는 바닥에다 깔아놓고 치는 기타고 그 테이블형 기타? 그렇습니다. 랩스틸 기타, 하와이언 기타 전부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레조네이터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기타, 이 알루미늄 판때기 붙어있는 게 요거를 레조네이터라고 하거든요. 스피커예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다이아프램이라고 하죠. 판막인데 판막. 그 예. 안쪽에 이제 그 콘이 들어있어가지고 예. 이 울림 자체가 여기에 굉장히 독특하게 예. 네. 뭔가 울림을 전달을 해줘요. 사실은 이 레조네이터 기타는 이런 랩스틸 기타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들고 칠 수 있는 스페니쉬 형태 기타 레조네이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조네이터 콘을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앰플리소닉 스파이더 콘이라고 이제 그레치에서 예. 얘기를 하는데 원래 여기에 제일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도브로라는 도브로 스타일 네. 5죠? 스타일 그렇습니다. 5. 그래서 이 기타를 레조네이터 기타를 흔히 도브로 기타라고 하는데 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것처럼, 예. 그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그거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네. 뭐 예를 들면 제록스라든지 이거를 네, 데일 밴드라고 하는 것처럼 예. 그냥 밴드죠 사실은 예. 미원 뭐 네 그렇습니다 예. 조미료를 미원이라고 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도브로 기타라고 얘기하는 건 제일 레조네이터 기타가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걸 도브로 기타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콘이 달려있는 이 기타를 레조네이터 기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알루미늄 판이 울려서 내는 그 특유의 사운드가 철철철철 거리는 그 쇳소리를 더해주면서 아주 독특한 빈티지한 감성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개념을 다 합쳐서 계량형 랩스틸 예. 하와이언 레조네이터 도브로 스타일 그레치 예, 기타예요. 그레치 기타예요. 예. 됐네요. 맞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장황한 설명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이 사운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기타 페스티벌 같은데 보면은 그 진짜 명인들의 정말 미친 듯이 현란한 그 슬라이드 바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도 여기 전문 연주자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 오늘 간이로 우리 기타 슬라이드 바 요거 글라스로 그냥 해드릴 원래 건데 원래 쇠로 된 걸로 네, 쳐야 되는데 스틸 이렇게 끼고 뭐 이렇게 잡는 그게 있어요. 그 전용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네. 오늘은 그냥 정말 문물 소개 네. 구문물을 신문물처럼 소개하는 소리 나나 안 나나 온고지신 시리즈 같은 걸로 옛날엔 이렇게 쳤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오랜만에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뭐였죠? 클래식 오디세이. 기어 타임스 클래식 오디세이. 클래식 오디세이 네. 있었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 가격은 173만 7,500원에 할인가가 13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네. 전장은 95.5cm 그리고 무게가 3.77kg, 두께가 79mm인데 5프렛 뒤뜰레를 쟀거든요 저희. 여기로 쟀습니다 여기로. 네, 5프렛 뒤뜰레 121mm. 이거 뭐 각이 져있기 때문에 스팸 잘라놓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탑 스틸, 바디 스틸. 스틸 네. 네.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 어우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머신에 오픈백 기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는 44.45mm에 지판에 패덕이 올라가 있네요. 스케일은 635mm, 프렛 19프렛, 브릿지는 스파이더, 피시맨, 내쉬빌, 웨더드, 트래피즈, 테일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 나와있네요. 전면에 그레치 앰플리소닉 스파이더콘 다이어프램 네. 적용이 되어 있다. 99%의 순수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네.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치는 거다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 앰프에다 꽂고요. 이게 볼륨 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꽂으면 소리나. 그렇습니다. 뭐 소리가 작으면 앰프를 올리시고 네. 소리가 크면 앰프를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톤을 줄이고 싶으면 앰프에서 줄이시고요. 앰프를 줄이시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코드라고는 지금 오픈 G 튜닝을 해놨는데요. 네. 우리가 G 코드 잡는 거 그대로 튜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G 코드 잡을 때. 네. 그러니까 솔 시 레 솔 시 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솔실에 솔실솔. 네. C 코드를 짚으시면 여기서 프렛을 다섯 프렛 올라가면 되니까. 그냥 계산하셔야죠. 네.
하고요. 네. D고요. D고요. 다시 G고요. 네. 그게 가면 네. A겠고요. 네. A고요. 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투박하게 예. 뭔가 약간 다이아토닉 3화음 정도 느낌밖에 예. 못 내기는 하는데 코드 예. 잡으려고 랩스 기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샬이고요. 네, 특별한 사운드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게인? 마샬 게인 해볼까요? 마샬 게인? 야! 네, 네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아닌데 건 주로 이렇게 치진 않아요, 네. 여러분. 네. 팬더의 TS9. 이게 제일 낫다. 그 무릎 받침, 발 받침. 하울링이 날 때는 앰플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그러면 마샬 앰프에다 놓고 톤을 다 내려볼게요. 마샬에다 놓고? 네, 마샬에다 놓고 예. 하이 깎고 프레젠스 깎고 해갖고 예. 우리 원래 하와이언에서 사용하는 그 뭉근한 톤 있잖아요. 먹먹한 거? 그 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미들이랑 베이스는 좀 올려야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프레젠스 트래블이 제로인 상태로 가야겠죠? 네. 볼륨을 좀 올리면 자 이렇게 가면 네. 이렇게 좀 포근한 톤을 네.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느낌. 이게 보는 거랑 프렛이 다른 데 있구나. 그러게. 약간 이렇게 예, 돼, 여, 이렇게 가야 돼. 더 가야 돼. 덜 가야 되구나. 그렇죠. 야, 아, 더 가게 되겠구나. 예, 이렇게 되니까 물에 잠긴 것처럼 그래서 보이니까. 왼손을 따라가세요. 예. 여기 눈이 예.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슬라이드 기타 치실 때 이렇게 치는 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잡음이 안 나잖아요. 그럼 아, 그렇죠. 뮤트가 되니까. 오, 진짜 깔끔하네요 사운드가. 저, 좋습니다. 아, 예.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잡고 싶으신 메이킹 톤 하나 만들어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예. 팬더의 딜레이를 자, 넣지 저희 말고 저희 시연이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딜레이를 넣을까? 저희 랩스틸 전문 연주자 나 시연을 할 수 있다 하는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면은 네. 꼭 밑에다 댓글 달아주시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한번 와서 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S9 넣겠습니다. 굿. 네 그러면은 기타에 맞춰서 G블루스로 가볼게요. 예. 발판에 딱 올려놓고 치세요. 예. 해야 됩니다. 예. 아니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네. 네 이게 참 잘 돼요. 건우는 집에 랩스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그래서 건우는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네, 전용 픽 이거 뭐야 이거 슬라이드 바도 있고 건우는 심지어 녹음 저기 앨범 녹음에도 랩스틸을 네. 한번 이용해 갖고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무겁고 쇠 재질로 되고 무겁고 튼튼할수록 잘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지금 이게 플렉시글라스인데 네. 이거는 좀 날르네요. 네. 네. 사운드 좀 더 쇠로 해서 네. 쇠에다가 뭐 알루미늄에 대고 막 철철철철 네, 거리는 그런 철 좀... 사운드로 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못 잡지. 네.
사실은 신문물이 아닌데 정말 신문물 같은 기탐 역사상 처음으로 네. 이 10년이 넘는 기탐 역사 속에 최초의 랩스텔 기타로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이렇게 랩스텔 기타가 나오면은 저희가 뭐 연주자를 조금 뭐 외부에서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건우가 좀 연습을 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전용 그거 슬라이드 바라도 좀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사운드를 모니터하실 수 있게 자 오늘은 그냥 개항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요. 네 다음번에 또 재밌게 랩스텔 기타 나오면 또 종류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랩스텔 기타가 사실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원형에 가까운 모델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네. 조금 개량된 모델은 현 개수가 달라요. 네, 네 그렇죠. 8현 막 10현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네. 것들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은 랩스텔에 대한 개념을 잡기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타와의 그런 연관성을 찾아갖고 적응을 하기에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레치의 G923 하나 밥테일 스틸바디 스파이더콘 레조네이터 기타 리뷰는 여기서 점수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재밌는 기타를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할 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네, 늘 신문물을 전해드리는 버즈비의 기타미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것들을 찾는데 큰 노력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파비온도 손 치면 야야야야 야야야야 이렇게 이게 뭐야 갑자기 작두 타는 느낌이 나고 네. 예. 아 그러게요 오, 완전히 그 느낌이네 작두, 예. 네, 프렛이 없는 작두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